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명절 앞, 특히 어려운 때 나오는 돈이라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걸 또 노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며칠 전 정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자에 한해 특별 우대를 해준다며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솔깃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 힘들었는데 국민지원금에 맞춘 정책 대출인가 싶어 A씨는 별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적고 상담원이 안내하는 가상 계좌로 대출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가상 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었대요. 하지만 A씨가 접속한 인터넷 주소는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어플로 연결됐습니다. 가상 계좌는 스미싱 범죄 조직원의 대포 통장 계좌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3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린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피해도 굉장히 우려가 돼서 모든 은행의 거래를 다 정지를 해놓고 모든 핸드폰 지금 통신사나 번호나 다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다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명절 인사와 택배 물건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택배 주회나 명절 인사 등에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반드시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